자, 이번에는 이제 또세 번째 거 봅시다. 자, 마찬가지야. 자, 이 종이를 한 장, 아직 안 뽑아줬죠, 내가? 뽑아줄 건데, 거기에다가 내가 해주는 대로 쫙 적으면 된다. 바로 끝나는 대로. 자, 갑니다, 그러면. 'Using my computer skills to help my grandfather.' 자, 사용하는 거에 말이죠. 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것. 할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이렇게 to 이렇게 동사인데, 우리 영어에서 이렇게 to는 어떤 뜻이지?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면은 뭐 되게 많은 뜻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to 저기 뭐 썼어? to help 이렇게 썼다. 그럼 이건 도와주다라면 to를 붙으면 이건 to 부정사를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도와주는 것, 뭐 도와주기, 뭐 도와주기 위해, 도와줘서 뭐뭐 해서 등 도와줄 뭐 등등등등등 한 10대까지 정도의 뜻이 있어.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동사를 쓰면 되지. 그래서 to 부정사다 이렇게 합니다. to 다음 동사. 그래서 지금은 뭘로 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난 그렉이고 뉴욕에 살아 이랬어. 자, 나는 게임하는 걸 좋아해 이랬지. Who doesn't? 누가 Who doesn't play지? 누가 안 할까 이 말이야. At my age, 내 나이에 이렇게. 보통 이 책을 보는 애들은 나이가 너희들하고 똑같은 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십 몇 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게임을 다 좋아하니까 누가 안 할까 이랬어. 자, 나는 심지어 배웠다. 과거동사지? learned.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배웠대. 왜냐하면 나는 원했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자, 이것도 뭘로 하겠어?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것을, 이게 어울리지? 투부정사야. 이건 내 스스로 또는 나만의 이런 뜻이야. 자, 나는 컴퓨터 게임 이런 거 만들고 싶었대. 자, 그러나 최근에 recently, I find의 과거야. find의 과거야. 자, 그래서 found는 찾았다, 발견했다. 이제 another way, 다른 방법을. 또 투부정사 또 나온다, 그지? 자, 이렇게 영어에서 투부정사가 참 많이 쓰이네. 여기도 투부정사 있고, 각각이 뭘로 될까를 이제 만들어보죠. 자, 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다. 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뭐 하는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신난다. 흥분된다. 그것을 공유하게 돼서 뭐 해서 이런 뜻이야. 이거. 너랑 오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할아버지는 deal with라는 말 알아도 되겠지? deal with는 뭘 다루다, 처리하다, 막 뭘 뭐 이렇게 그런 뜻인데, 알츠하이머 병을 뭐 해결하려고 하고 있대. 처리하려고 하고 있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돼. 이건 다루다, 처리하다인데, 알츠하이머를 다루고 있다, 처리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자, 이제 as는 접속사야. 여러 가지 있는데 뜻이 하듯이 이런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네가 알듯이 이렇게 뭐 하듯이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너희들 일부가 알듯이, 알고 있을 듯이, 알듯이, 알고 있듯이 알츠하이머 페이션스 환자들은 종종 겪는다. suffer. 이거 하는 걸 겪는데, wondering 있는데, 이렇게 wonder 이러면은 막 궁금해하는 거고, 이거를 a로 바꿔서 wonder 이렇게 읽으면 막 돌아다닌다는 거지. 그지? 막 여기에 있으셔야 할 분이 막 딴 데 가 있고 막 그러지? 막 돌아다니는, 그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거를 고생한다, 그걸로 겪는다 이 말이야. well, 글쎄 뭐 이런 의미는 크게 없는 거고. 자, 나의 할아버지는 sometimes 가끔씩 돌아다닌다.
배회한다. Without은 뒤에 거 없이라니까. Without knowing이니까 알지 못하고, 아는 거 없이, 알지 못하고. Where is going? Where he is going?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Wandering around, 막 돌아다니는 자. 동사에다가, 이번에는 동사에다가 뭘 붙였어? ing를 붙였지. 그러면 이것도 뜻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현재 분사 진행형이다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는, 하는 중 이런 뜻이 되고, 또는 동명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것, 뭐 하기 이렇게 돼. 아까 to도 뭐 하기, 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된 듯이 얘도 그래. 자, 지금은 뭐가 어울려? Wandering around 하면은 밤에 돌아다니는,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뜻이야. 돌아다니는 것 이런 뜻이야. 저기서는. 자, 여기서는 주어가 돼야 되잖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동명사야.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특히 especially dangerous, 위험하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컴퓨터를 이런 알츠하이머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In fact, 사실 할아버지는 몇 번의 사고를 당했다. Accident, 사고를. Because, 왜냐하면 his caregiver, 이건 좀 돌봐주는 사람이지. 돌봐주는 사람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지? 간병인? Caregiver, 간병인이. 자, 과거인데 fail to는 실패하다인데 뒤에 to 부정 쓰면 이거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wake up, 간병인이 깨어나지 못했대. 즉 자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거는 뭐 할 때니까? 그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안 깨었대. 못 깨었대. 자, 언제 돌아다니냐니까? 한밤중에. 이건 중간이니까. 밤 중간이니까 한밤중에. 나는 진짜로 하고 싶었다. 원했다.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을, 뭐 하는 것, 이렇게 되지. So, 그래서 set out은 시작하다. 나는 시작했다. Design 하는 것을, design인데 무선 시스템을, 무선 시스템. 자, 이런 걸 관계사라고 그래? 뜻 없이 그냥 이렇게 문장에서, 뒷문장에서 앞문장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를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뒤에 거 해주는 무선 시스템을 디자인하려고. trigger는 원래 방아쇠를 당기다 이런 뜻인데 뒤에 것을 유발하다, 뒤에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lert, 이게 경고야. 자, 그러니까 경보장치를 유발하는 이런 뜻인데 경보장치를 울리는 이렇게 의역을 한 거야. 경보장치를 유발하는 무선장치를 어디에? 얘에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 간병인, 간병인의 스마트폰에 삑 올리는 거야. 자, 뭐 할 때냐면은 환자가 step out은 나가는 거지. 침대 누워 있어야 되는데 침대 밖으로 나갈 때. 여기까지인가 이게? 자, 그렇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야? 자기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 알츠하이머 환자를 도울 수 있게 해줬다. 이런 거지?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